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지 시간 13일 엠폭스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프리카 CDC장 카세야 사무총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엠폭스가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엠폭스는 올해 아프리카 18개국에서 약 15,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6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내일 전문가를 소집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